자, 2부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아, 이게 지금 폴리너스님이 첫 참여죠. 아, 폴리너스님이 지금 레이스미님 자리를 못 봤네요. 그러면서 지금 충돌이, 아, 폴리너스, 이거는. 아, 이거 사고야? 이거는, 야, 이거 지금 최근에 이거 차 도는 거, 저기, 그, WRC 그 누빌 차 7바퀴 반 도는 거 보고, 이거 진짜. 아, 못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보세요. 그 인캠으로 보세요, 인캠으로. 와, 핸드폰으로. 벌금 여기다 내면 되나요? 아, 벌금 벌금 좀 가서. 깎아주세요. 물결표 사고 말리신 분들 죄송합니다. 유. 아, 2라운드 참여하실 거죠? 아, 폴리너스님.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최근에 계속해서, 크게 주시고 있는데. 아,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잠깐 분석을 해드리자면, 잘못, 이런 거. 아, 이게 지금 어떻게, 어지러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사고가 났냐면 여기서 이 레이스미님의 차량을 지금 보고 바깥쪽까지 다 들어오면 안 됐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이한 자리가 좀 이게 서로 간에 접촉이 좀 발생했었어요. 예. 아니면 이제 레이스미님이 좀 브레이크를 잡고 뭐 간다거나 그렇게 이제 하거나 했었는데 여기서 이 라인이 이제 겹치면서 살짝 겹치면서 좀큰 사고로 좀 이어진 게 아닌가 아니면 좀 이렇게 라인을 그냥 앞으로 가고 이 차의 라인을 좀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헨리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니까 아무튼 굉장히 핫한 사고였네요. 와, 잠깐만. 이게 지금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덮쳤네, 와. 근데 보통 아세토에서 차가 이렇게 뒹구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차가 이렇게 아세토 뒹구는 게, 와, 미쳤네, 이거 진짜. 와. 잠깐만, 이거랑, 이 사고랑 별개에, 지금 뒤에 좀 봐야 되겠는데요. 커리에보 스쿤, 터쿤. 아, 근데 이거는 초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가? 석군님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충돌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게,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갈면서, 에드신님하고 또 충돌이 발생했고요. 아, 이게 대박 사고 났네요. 이거 하면 끝이에요, 이거. 아, 그리고 워터빈! 자, 그리고 워터빈이 브레이킹 안 했는데? 이거 완전 오버슛 같은데? 자, 또 놓치지 않죠, 이런 거. 또그 중에 또 사람이 잘못한 사람도 있다고. 묻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잡아냅니다. 브레이킹 완전 늦은 것 같은데? 아, 브레이크, 잠깐만. 아니. 아니, 여기서, 아니, 이게 지금. 이때 뭔가 촉이 왔었어야 돼요. 이때 촉이 왔었어야 돼, 이때. 지금 요 타이밍에서, 야, 뭔가 이상한데? 약간 그 느낌 왔어야 되는데. 이때 오면 늦었지. 이때 오면 이미 이때 오면 늦어버렸어. 너 어떻게 할수 있는 타이밍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더 빠르게 캐치를 해줘야, 뭔가 이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거든요. 와, 그쵸? 이미 늦어 여기서 브레이킹 늦었어요. 와, 진짜. 받고, 계속 받고, 받고.
이거는 지금 섭소닉님이 좀 무리하게 들어왔네요, 그죠? 섭소닉이 조금 무리하게 들어왔네요. 저렇게 차 뒹구는 경우가 아세토에서 아세톤 분리사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세토 타이어가 이 노면이랑 접지가 돼 있거든요.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해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구조상 거의 불가능해요. 아, 이거 우리 서브소닉님 처음이시죠? 서브소닉님 처음이시네. 딱 봐도 아이디가 처음 보는 아이디고. 저 뒤늦게 이제 브레이킹 했지만, 요런 상황을 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죠? 섭소닉님은 안 했어요. 섭쿤님은 했는데, 섭소닉님 어제 없었는데? 저 아이디가 아니었나? 아, 이거! 아, 우리 거하게 하셨네, 이런 네임, 이거. 이거 거하, 아, 피했나? 아, 여기서 브레이킹 실수 났죠? 서쿠님이 저거예요, 서쿠님이. 서쿠님도 300% 하고, 이제, 이게 그럼 레이스민님 그냥, 아,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미끄러졌네요. 브레이킹 늦어가지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미끄러졌는데, 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네, 이거 넘어갈게요. 자, 이건 뭐 넘어가고. 아니, 이거는 엘스님 봐야, 이건 엘스가 좀 잘못했네. 이거는 몇회 물려있다고 봐야 되겠, 이거는, 왜냐면, 애초에 앞에 있었던 게 아니고, 브레이킹 하면서 앞으로 지금, 옆에 계속 물려있는 상황이 좀 보이고 있어서, 이거는, 다먹기보다는 죽어갔어야 돼요. 그죠? 이건 다먹기보다는 죽어갔어야 돼요. 이거는 엘스님 잘못했네요. 그죠? 이거는 계속 물려있는 상황에서 갔기 때문에, 이거나, 그쵸? 이거는 뭐, 엘슨이 정상이 맞아요. 너무 들어간 게 그냥 다 들어갔어요. 한 움큼도 없이 다 들어갔어. 아, 피스로 했어요? 이거 넘어가면 되고. 아, 이거, 미르는 좀 많이 꺾은 것 같은데. 아, 넘어가. 이거는 이대로 넘어갈게요. 아, 이거 자주군님 때렸다. 이게 지금 브레이킹 됐다가, 제동이 끝났다가, 악셀 웅 밟은 거거든요. 그쵸? 제동했다가, 이제 턴하는 시점에서 웅 밟았다가 자주군님 실수했어요. 서로 라인 싸움. 두분 서로 감정이 있는 건 아니죠? 아, 이거는 레이스민이 뒤로 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데? 예. 네. 오! 미르님 오늘 좀 많이 드셨나? 오늘 많이 드시고 가셨나? 감정, 두분 서로 감정 있는 건 아니죠? 감정 있는 건 아니죠? 감정 있으신 거 아니죠? 아예 작살 내시는데? 아무튼. 아, 그 미르님도 이제 벗어나야죠. 이제 일부 한번, 일부 땅 밟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아, 이거 에드신님 옆에 못 봤다. 아, 이거 에드신님 옆에 못 봤네. 지금 옆에 지금 여기 떠있고, 빨간색 떠있잖아요. 그죠? 떠있는 거못본것 같아요. 이거 에드신님 못 봤어요. 그죠? 옆에 떠있었거든요. 옆에 화살표로도 떠있었어요. 이 차가 좀 과하게 들어오긴 한데, 옆에 지금, 못 봤어.
좀 최대한 좀 보고 반응했어야 되는데 이분은 또 처음 오신 분이고. 네. 아, 이 초콜릿에서 멘붕 왔어요? 아, 이게 터지는 게, 이 부분들이 좀 빨리 터지고, 안 돼. 네. 중계 다시 보기요. 제가 영상 올릴 거예요. 내일 유튜브, 오늘 제가 집에 가기 전에 올릴 거예요. 야, 이거는 이제 사주구님이 최대한 안 줬구나. 이 정도, 이거는 뭐 넘어갈 수 있죠. 너 미르님 오늘 뭐 인수 매, 이거는 미르님 때린 거예요. 그 기능이 있긴 한데, 제가 꺼놔서. 이거는 지금, 엘프 킹, 뭐. 이거는 0731님 잘못했어요. 그죠? 이건 0731님 뒤에 있었고, 그냥 고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때린 거라서 이건 뒷차 잘못입니다. 이거 넘어가면 되고. 이거 넘어가면 되고. 뭐지? 아, 뭐 앞에 사고 있나? 여기 뒤에 잡혔지, 이거? 뭐야 이게? 이거 왜 이렇게 뒤잡히지? 이거 모르겠다. 원래 바로 나오는데 바로 안 나오네. 끝나고 봐갔나 보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끝? 2부 끝. 2부 다 봤습니다. 와, 이거 3부권도. 아, 뭡니까? 이어 깨끗한 2부. 30시즌도 깨끗하다고요? 화이팅합시다. 아, 그렇죠. 뭐 재밌는 2부 경기였고요. 아, 토보님, 마루 감사합니다. 벌써 30시즌이네요. 예. 아, 어떻게 보면 시간상으로는 되게 짧았기에 10분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클린했었던 2부 경기였습니다. 예. 아, 엄청 클린했네요. 뭐, 볼게 없었네. 예. 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 네,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대회가 있으니까 아테토는 뭐 참고하시면 되고, 매주 수요일은 300% 레이스가 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300% 레이스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또 배우는 마음으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렇게 해서 저 이제 닭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